잃어버린 동생을 찾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이 친구와 닮은 친구가 있다, 아니면 이 친구이지만 숨기는 것 같다, 이런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동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같이 웃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어서 와.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이 위인을 한남동까지 불러낸 거야? 위인이라니, 그렇게 보내지 마 나를.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읊어드려요? 누나가 참여한 거 같아. 봐봐. 이렇게 많아. 봐봐. 풀어도 풀어도 나와. 너무 많아.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게 얼마야?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야, 이 정도면 기계처럼 찍어낸 거야, 지금. 정말 싸게 해서 100만 원이라고 쳐도 이게 지금 이것만 해도 1억이 넘을 거야. 청담이 14층 건물 아니에요? 나 이거 마패처럼 들고 다니려고. 어제 누가 날 무시하면 어허! 쫙! 자, 이제 음원 1위를 한번 해보자. 대놓고 음원 조작을 하겠다. 아, 조작이란 단어를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남녀 듀엣곡인데 남자가 되게 기리보이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냐? 아니, 잠깐, 너 아직 프로듀서 아니야? 익스큐티브 프로듀서예요. 익스큐티브. 익스큐티브야, 익스큐티브라니. 야, 너 약간 영어파 아니었어? 아, 나 피하는데 익스큐티브 뭐지? 엑스큐즈 뭐 처형하다 약간 이런 거지. 오, 나. 아, 정확하지? 사전이야. 여기서 제일 쏠쏠했던 게 어떤 거예요? 너랑 나지. 압도적으로 너랑 나고. 너랑 나. 이거 진짜 나 군대 있을 때 진짜 너랑 나 때문에 내가 군 생활 3개월은 버틴 거 같아. 손튼 새로 끼친 이거 나 압니다. 손튼 새로 끼치는 내 마음들 길가 두려워. 드림도 좋았어. 드림은 상황에서 시작을 해. 백현이랑 수지가 부르는데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 조합이 진짜? 너무 사기잖아. 상상을 했는데 백현이 앉아서 수지를 보면서 어떤 첫 마디를 건넬까 상상했을 때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그래서 그 나왔어. 진짜 여러분 지금 비싼 수업 듣고 있는 거. 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너와 손잡고 한남동 거리를 누벼 맛집을 구경만 했어.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너무 세련된 거 아니니? 좋아. 근데 1위 할 노래는 아니죠. 약간 이렇게 히트곡들을 보면 미스터 츄빡! 이게 있어야 돼. 아 츄빡! 이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스네어가 터져야지. 빡! 내가 볼 때 스트리밍은 스네어에서 터지는 그래. 것 같아. 근데 반드시 어떤 공식에 따르지는 않기는 한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히트곡은 뻔한 것과 익숙한 것 차이 어디쯤에 영리하게 위치해 있는 노래들. 그치 그치. 이게 난 도시의 비둘기처럼 나를 놀래키고 겁줘도 안 도망가는데 이제 요즘 비둘기들이 건방지대. 맞아. 난 이거 너무 와다. 아 그래? 안 도망가, 안 도망가. 짜증나. 아 그래? 근데 이게 좀 나랑 안 맞아. 맛집을 구경만 했어. 빈빈이에요. 아니 맛있게 내리면서 저 아시죠? 아야. 아야. 사실 내 가사 하면 이거야. 와인이 돼 너를 취하게 만들어. 근데 이거 바꿔도 돼? 한번 물어보자. 길이야. 여보세요? 지금 가사 이나 누나랑 하고 있는데 넌 남자 파트 가사를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 알겠어. 나 얘랑 프로그램에서 좀 멀어진 거 같아. 너 솔직히 말해, 너 평소에 기리보이한테 존댓말하지? 너 돈 주고 반말하는 거지? 네.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맞아? 야, 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존중해주는 스타일의 대표예요. 이그제큐티브 놀이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딴짓하면 눈치 보이니까, 누나. 봐봐. 네. 너에게 붙여보면 정말 나는 순결해. 여기다가 정말 나는 이라고 쓴 게 가이드 감정이 아이유가 반편지에서 아 얼마나 줄까요? 거기서 아 얼마나를 정말 기분 좋고 섹시하게 불렀다고 난 생각을 해. 아 얼마나 막 이러면서 아 정말 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나르시시스틱하게 나르시시스틱. 우린 잘 맞는 리듬한 소리. 약간 기리보이 형 되는 거. 기리보이 같은데? 기리보이스럽지. 아니 얘가 띄어쓰기를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나한테 버릴까 해너의 아버지 가방. 그래서 가이드 녹음할 때 난데 버릴까 해. 아 이거 뭐지? 계속 다시 들었어. 유치하지. 약간 힙합스럽지. 약간 힙해. 래퍼분도 보고 계시다면
그렇죠. 이런 것도. 브릿지가 감정이 어땠지?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 오래 가지 마. 지금 둘이 여기가 결정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남자애가 폭발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 되고 싶다. 너 이리 가수가. 나 항상 여기 있을게. 그럼 여자애가 이제 그걸 받아주고 으아! 하면서 이제 터지는 거 빡! 결정이어야 되는 거. 나 근데 늘 거기 있으려면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하트 지방력이 되게 그거야. 아니 너 뭘 생각한 거야. 거기가 뭐 이렇게 막 최선을 다했어. 야, 누나가 가사를 얹히니까 1위 할 것 같은데 뭔가? 왜 이래서 작사가면 김이나 김이나 하는 게 아니겠네. 이제 여기에 또 올라가겠네. 김이나 작사가님 명곡 베스트에 이제 맞아. 또 올라가겠네. 나 근데 한 시간 만에 썼네요 거의? 그러면 또 시작이야. 하루에 한 24억 벌 수 있겠네요. 승리해 주세요. 저희 피처링 거운 사람 맞지? 휘인이, 슬기, 헤이즈 백예린 맞아. 아이유 딱 좋다. 지금 이 벚꽃 휘날리는 거랑 지금 딱 맞아. 벚꽃 휘날리는 거랑 지금 딱 맞아. 이게 뭐야? 왜 난리 났어 이거.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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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잘 지냈어요? 왔구나. 휘인이가 왔구나. 우리 휘인이가 왔구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오빠? 같이 안 왔어요? 굳이 뭐 걔까지 데리고 와야 되나 싶어서. 아 그래요? 아 보고 싶었는데. 사실 나 혼자서 하면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최고의 팀을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계의 휘인인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붙었고, 작곡가계의 휘인인 기리보이가 붙었고, 작사가계의 휘인인 김이나가 붙었고, 보컬계의 휘인인 휘인이가 와야지. 이게 너무 아부성 아니? 이게 발매가 언제 돼요? 5월 23일? 요즘 같은 딱 날씨에 나오면 더 좋은데. 그 원래 요즘이었는데 너 답장을 한 달 동안 기다려서. 가이드가 기리보이 버전이 있고 딘딘 버전이 있어. 일단 기리보이 버전으로 들을까요? 그래. 뭐 컨셉? 아니야. 아니야 들어봐. 야 그림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럼 왜 저럴까? 여기가 감독님 근데 계속 나와요 지금. 같이 찍어요. 여기가 내가 그치 여기가 너지. 훅도 같이 쌓을까 생각 중이야. 기리보이랑요? 아니지 나랑. 근데 네가 정 원하면 코러스를 걔 목소리로 싸면 돼. 그리고 내 목소리를 최대한 죽이면 거의 기리보이랑 너랑 나랑 셋이 부르는 느낌이 날 거야. 너무 누가 부른지 모르게 들리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리보이로 들리는 게 좋지 않아? 아니면 아예 오빠 스타일대로 부르면요? 그럼 너무 락 발라드야. 돼버릴 거야. 이렇게 부르니까. 아 너무 링그러워지겠다. 야 김이나 붙었지? 기리보이 붙었지? 멜론. 왜 오빠는 안 붙어요? 난 마이너스야 사실. 너무 눈에 보이거든. 성적이 잘 안 됐을 때 댓글은 무조건 딘딘이 원흉이다. 너도 그 생각을 하지? 안 해요. 나 안 해. 한번 진행을 해보자. 1위가 보인다. 1위가 보여. 가자 가자. 1위가 보인다. 봐봐 지금 다. 지금 아 그래? 1위가 보인다. 지금 다 카메라 들고 난리 났잖아 지금. 어? 어 보여. 와. 안녕. 우리 팔이 별별 맛이요. 딘딘 불러줘요. 아람. 은정. 흥주. 딘딘. 임철 외쳐요. 임철. 어 이수 맥주 마시네. 어 강아지. 이시안님 뒤에 부모님이냐고.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 귀여워. 어 귀엽대. 아 미치겠네. 오빠 좀 오늘도 보내요. 오케이. 이러니까 뭔가 실시간 소통으로 보냈어요. 지나가다 주운 거 돼요? 지나가다 주운 거? 짤을 왜 줘? 짤이 길에 있어? 짤을 어떻게 주워? 입간판 같은 걸 주운 거야? 아 고독방에서 아 주웠다고? 아 오빠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제일 섹시한 거. 섹시한 게 있어 내가? 잠깐 봐야겠네. 아 이거 섹시하다는 거야? 잘생긴 거 올려줄게요. 괜찮아요. 잘생겼어. 이메 누구야? 차단. 내 배에 올린 사람 누가 해? 차단.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딘딘이 없는 세상은 파국이라서.
승마장 오빠를 보면 말이 안 나와서. 주접 대결이냐고 물어봤는데 주접 대결이에요, 여러분. 나 그냥 기분 좋게 해주면 다 통과. 박보검. 정답. 갱이 정답. 차은우 정답. GD 정답. 공유 정답. 슬리피 강퇴. 얘 누구야? 박보검. 그래, 랜선 팬미팅 하려고 청소했어. 미팅을 하기엔 전 어려워요. 뭐야? 기가진이! 네? 딘딘 찾아줘. 드리기 어렵습니다. 리액션 해줘. 왜 랜선 팬미팅을 진행하게 됐는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음원을 발매해요. 발라드예요? 발라드 아니야. 오빠 노래는 할 거 아니야? 트로트 아니야? 아니야, 어제 녹음했는데 잘 나왔어. 프로듀서가 이보이? 이보이. 이보이. 어떻게 알아? 이분이 붙으면 무조건 1위. 디나? 디나. 알아. 아, 내가 인스타에 올려서? 그래요. 되게 쉽게 알려줬네. 아씨. 근데 멜론에서 1위를 하려면 70만 명이 돌려야 된대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단계처럼 이거를 펼쳐나가야 돼요. 선거 유세처럼 해야 돼. 맞아. 우리가 1등 만들어 공기계 다 꺼내올게요. 세계 다 공부할 거야. 우주까지 다 오빠 걸로 만들어줄게요. 워크맨 한번 나가볼까? 워크맨 한번 나가라는데? 워크맨 나가시다고요? 삼각지 일마레에서 홍대 2NS라는 클럽에서 그냥 서빙. 여보세요? 박경장군. 안 갈래요. 알았어, 그럼 그냥 박경으로 와. 너 근데 그때 세상에 있어? 스밍해 주세요. 지웅이 형이랑 통하면 모든 게 녹아내려요. 지금 통할 수 있어? 여보세요? 찬성아 어디야? 방금 거래했어요. 애누리 받았니? 아니요, 그냥 돈까지 샀어? 네. 알겠어. 헤레.